안녕하세요. 산남자입니다. 8월이 되면 이제 숲속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괜찮은 약초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잠깐 올라가 볼 생각이거든요. 흔하지만 약초는 아주 대단하거든요. 빨리 올라가서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오늘의 목표물인 덩굴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나무가 부러지면서 덩굴을 깔아 뭉개 버렸네요. 그냥 자,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잠깐 올라왔는데요. 이 친구는 바로 개달의 충령입니다. 이 친구는 TV에서도 자주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. 혈액 속에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풍, 신장 쪽 건강을 지켜주는데 류마티스, 관절염 이런 쪽에도 괜찮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친구입니다. 자, 이 친구를 좀 채취를 해 봐야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충령 같은 것 채집하실 때요, 덩굴 안에 벌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흔들어서 벌집이 있나 좀 확인하시고 채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덩굴이 작아서 그런지 만족할 만한 양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골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충령 찾으실 때는 이제 골짜기 물이 잘잘잘잘 흐르는데 그 주위에 이렇게 덩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골짜기 쪽만 이렇게 살피시면 충령 덩굴은 그렇게 찾는 게 어려운 친구는 아닙니다. 해발이 너무 낮은 쪽에는 또 없더라고요.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한 600 정도 되거든요. 해발 뭐 500, 600, 700, 뭐 800. 해발이 조금 높은 쪽, 골짜기 쪽 이렇게 살피시면 뜨문뜨문 뭐 달의 넝쿨도 있고 이제 충령 개달의 넝쿨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충령이 아직 조금 덜 자라서요. 채취를 하다가 중단을 했고요.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큼직큼직해질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이게 개달이에요. 자, 완전히 생긴 게 틀리죠. 자, 완전히 생긴 게 틀립니다. 이제 잠자리 유충이 이 개달에 알을 낳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겨 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벌거지 충 해가지고 이게 벌거지 열매라고 해서 충령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.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충령을 세척하셔가지고요, 만두 찌듯이 스팀을 2-3분 이렇게 씌워가지고요, 채반에 건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건조가 되면 차로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요.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3-5g 정도씩 하루에 2-3번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잠깐 나와서 흔하지만 약효는 뛰어난 개달의 충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요즘 잦은 폭우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휴가철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또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또 휴가 떠나신 분들은 휴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